오늘은 미끼의 종류 및 밑밥의 운영입니다. 제주도 미끼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입지에서 갯지렁이 청무시라고 해서 청갯지렁을 가지고 뭐 원투 낚시를 하셨거나 또는 뭐 망둥어 낚시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또는 크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근데 제주도 미끼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제가 연구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보말 아시죠? 보말 죽도 드시고 보말 뭐 칼국수도 있고 그 보말을 가지고도 사실 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 보말 똥을 조금 묽게 해가지고 보말을 껴서 해도 별로 고막낚시라고 하잖아요. 구멍에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향 자체가 고기들이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 보말 또 소라 똥 같은 거 묶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젊었을 때 또는 전하이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어렸을 때 어떻게 낚시했냐 그러면 그냥 대낚시에다가 보말 이렇게 잡아서 깨가지고 그걸 껴가지고 했는데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지금도 낚시가 잘 돼요. 뭐가 잘 잡히냐면 어랭이는 또 그걸로 기가 막히게 잘 잡힙니다. 오늘은 어쨌든 미끼 종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소라를 쓰기도 하고 옆에 드린 것처럼 돌돔을 잡을 때는 성게, 개고동, 전복, 게, 홍무시 이거 외에도 개부를 쓰기도 하고요. 참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돔을 낙지로도 잡고 새우로도 잡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이라바로도 잡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미끼를 써야 되냐. 이 많은 미끼에서 어쨌든 낚시를 한다는 거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손맛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미끼를 쓰면 기가 막히게 잡히냐, 제주도 여권에는 어떤 미끼를 쓰느냐 따져보면 또 복잡해요. 미끼도 철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 다양하겠어요. 수온이 높은 시기가 되면 여름철이 되면 한마디로 여름철이 되면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어느 미끼나 잘 먹는데요. 활성도가 낮은 수온이 낮은 저수온기에는 같은 미끼인데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홍무시가 또 제일 좋죠. 근데 홍무시의 단점은 이것도 지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지렁이기 때문에 잡아들이 성화가 들끓고 그때는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간혹 가다가 홍무시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100% 잡습니다. 홍무시는 보통 12만 원 정도 주고 1kg를 사는데요. 1kg 사서 하루를 쓰는데 돌돔을 잡거나 홍무시를 잡을 때 똑같은 채비 나오는 게 돌돔, 혹돔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마가 툭 튀어나오는 거. 강당돔이라고 그 새 중에 하나를 꼭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는 고기는 많다. 근데 우리가 미끼를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못 잡는 거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다에는 농어도 들어와 있고 뱅에돔도 있고 다 있어요. 대상어를 잡으려면 대상어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가 뭐냐를 연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끼에 따라서 대상어의 습성에 따라서 여름에 먹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미끼 예를 들면 저는 한겨울에도 항상 아메리카노 시원한 걸 좋아해요. 우유를 탄 걸 잘 안 좋아합니다. 제 성향이죠. 정확하게 이것처럼 물고기도 성향이 정확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고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새우를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뱅에 잡을 적에 제주도 보시면 파래가 있습니다. 파래 아시죠? 바위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전복 껍데기 싸서 긁어가지고요. 우리가 그 정상분이 아시겠지만 아까 좀 떡밥 만들 때 거기다 파래를 실제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잘 잡힙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젖어야 되고. 실제로 파래를 좋아하거든요. 물고기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제주도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청무시랑 크릴하고 비교를 한다면 크릴이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원래 청무시도 만지면 향이 있어요. 갯지렁이든 아니면 그 민물 지렁이든 간에 이렇게 뭉겨보면 향이 납니다. 지렁이 특유의 흙에서 나는 지렁이는 흙냄새가 나고 이런 향이 나는데 제주도에서는 청무시보다는 크릴이 훨씬 반응이 빨라요. 간혹가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꾸 청무시를 달라고 해요. 청무시를 잡는 경우는 밤에 우럭 같은 거 잡을 때는 편히 반응이 높죠. 이게 막 꿈틀거리니까 바닥에 또 있고 근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시면 갯지렁이로 찌낚시를 하진 않아요. 유일하게 하는 건 농어. 농어는 청무시로 합니다. 농어는 야행성에다가 낮에 잘 안 나오고 야행성에다가 일정 수심을 떠다니는데 청무시에서 그 발광하는 약간 형광물질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물어요. 근데 큰 농어는 또 안 묻는다. 깔따구라고 하는 30cm에서 한 4, 50cm 그런 건 청무시를 잡고 실제로 제가 남해 낚시할 적에도 청무시로 농어 많이 잡았어요. 농어 잡을 때 청무시 껴가지고 한 1m 던져놓은 깔따구들이 막 물고 들어갔었어요. 어쨌든 청무시냐 크릴이냐 무조건 크릴이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흔하게 먹던 거예요. 흔하게. 그리고 우리가 밑밥을 많이 뿌려주잖아요. 낚시꾼들이. 크릴이 아주 익숙합니다. 제주도 물고기가. 어렸을 때부터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릴을 쓰시는 게 좋아요. 뭘 잡든 참돔을 잡아도 크릴을 잡을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면 청무시가 뭐 많이 먹어봤겠어요. 걔네들이 대부분 크릴 먹어봤죠. 그래서 모든 낚시에 크릴 쓰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밑밥의 성분입니다. 밑밥의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곡물류가 있고, 한마디로 뭐 쌀이나 겉보리나 뭐 여러 가지 밀이나 이런 걸 막 갈아가지고 곡물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어종마다 좋아하는 그 먹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밥도 자기 전문이 다 있습니다. 뱅에돔 있기로 다른 걸 잡히기도 하지만 뱅에돔이 좋아하는 파래 향을 첨가한 것들이 대부분 뱅에돔이죠. 근데 색깔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녹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쁜 녹색만 저희들도 엄청 팔리거든요. 다 녹색을, 파래를 좋아한다는 생각에 다 녹색만 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래가루는 가공을 하면 파란색이 유지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약간 황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성향입니다. 그냥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녹색을 쓰는 거지. 뭐 녹색이 파래가루가 많이 들어 녹색은 아닙니다. 빵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색깔하고는 어쨌든 상관이 없다. 지금 밑밥을 보셨지만 뒤에 보시면 밑밥에 써 있어요. 그죠? 뭐 새우 몇 개에 빵가루 하나, 적합 배율을 본인들이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사실은 적합 배율이란 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새우를 많이 쓰기도 하고 파우더도 많이 쓰기도 하고 오히려 빵가루만 쓰기도 해요. 빵가루 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설명을 간단하게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구나. 낚시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네. 이 정도만 하시면 일단 성공. 그리고 나중에 하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밑밥은 내가 변칙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밑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해당 물고기 밑밥을 써야 된다. 뱅에돔 잡으러 온 사람이 강속눈 밑밥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성분이 다르니까. 강속눈 밑밥은 겉보리 또는 옥수수, 알갱이 이런 게 들어있어요. 밑으로 가라는 종류예요. 뱅에돔 밑밥은 겉으로 동 떠야 돼요. 띄워서 잡는 거고 멀리 퍼져야 되거든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밑밥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미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크릴이 일단은 짱이다. 제일 많이 먹고 밑밥의 종류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끼와 밑밥의 운영법입니다. 미끼와 밑밥의 운영법. 미끼와 밑밥을 잘 운영하자는 얘기인데요. 운영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고 잠깐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이러는데요. 미끼랑 밑밥의 운영에서는요. 이 밑밥의 효과는 마치 그 시장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용했는데 밑밥 막 부어가지고 잡는 물고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파장을 느끼고 큰 애들도 뭐 난리 났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어 먹을 거 있네 그럼 막 먹어요. 근데 큰 애들은 처음에는 의심이 많거든요. 한 번에 안 먹어. 큰 애들은 언제 잡히냐, 밑밥을 충분히 먹고 나서 얘가 배부르면 얘네들이 포만감이 있으면 일단은 겁대가리를 상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는 처음에 와서 대물이 바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를 들면 제가 3시쯤 와서 꾸준히 하다가 해 질 때쯤 되면 한두 방을 딱 할 때 그때 큰애들이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 없었냐 걔네들 있었어요. 뱅에돔들이 이제 작은 고기들이 막 위에 그 뱅에돔들 밑에서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이만한 것들이.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이만한 것들이 있어요. 한 40cm, 50cm. 우리가 못 잡는 거. 그런 애들이 열댓 마리 지금 항상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정말 그 이상 안 올라가요. 부상을 안 해요. 잔챙이들은 막 올라가도 30cm 이런 거는 큰애들은 절대 부상을 안 하고 맨 밑에 내려오는 새우만 따박 먹어요. 점잖게 딱 먹어. 딱 이렇게 먹어. 고기는 있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